안녕하세요. 바슬레어입니다. 오늘은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초현실주의 같은 그림을 그렸던 히에로니무스 보스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본명은 히에로니무스 반 에켄이라 합니다. 간단히 보스라 부릅니다. 보스는 약 1450년경 오늘날 네덜란드 남부에 속하는 스헤르토엔보스에서 태어납니다. 집안도 부유한 집안이었고 미술가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십자군 전쟁 이후 상업이 발달하고 부가 생기면서 도시국가들이 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 문화가 활발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의 생애와 일생에 대해서는 남겨진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보스는 1479년에서 1481년 사이에 결혼했고 집안이 부유했기에 화가로서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로움이 동시대의 다른 화가들과 달리 독특하고 창의적인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던 것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가 그림 작품 중에는 약 40점 정도가 남아있고 그가 그린 그림들은 인간의 어리석음, 죄악, 탐욕, 최후의 심판을 주제로 많이 그렸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화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교도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스는 1516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 그림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이 여러분 아신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린 연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보스가 1490년에서 1510년경에 그린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의 크기는 세로 1m 95, 가로 2m 20입니다. 이 그림은 제단화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려졌는데 제단화는 미사를 하는 제대 뒤에 장식한 칸막이라는 의미이며 옛날에는 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많았고 성경의 내용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도 이런 그림들이 필요했습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림들이 독특해서 이 그림은 제단화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 합니다. 접었다 펼 수가 있는데 닫으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셋째 날을 상징하고 땅과 바다, 하늘이 만들어졌고 어둠 속에서 빛이 약간씩 생기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맨 위에 하느님이 보이시는데 표정이 애매모호합니다. 세상은 창조하셨는데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표정인 듯합니다. 그리고 옆에 글이 써져 있는데 성경 시편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라는 문구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안쪽 그림을 보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연대기 순이고요. 왼쪽은 에덴의 동산, 가운데는 쾌락의 정원, 오른쪽은 지옥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색을 이용했고요. 나오는 등장인물도 좋기 몇백 명이나 됩니다.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단락을 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널별로 위, 중간, 아래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덴의 동산 왼쪽 패널 위쪽을 보시면 여러 산이 있는데 거기에 새들이 물 지어서 날아다니고 동물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 아래 기린이 있고 코끼리와 원숭이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동물이 있긴 한데 화가는 태초에 이런 동물도 있었을 것이다 상상하고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언가 미래를 암시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세상에서 온갖 피조물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듯 합니다. 밑에 이상한 분홍색 식물이 있는데 이 안에 부엉이가 있습니다. 부엉이는 타락을 암시하는 존재라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미래를 지켜보는 듯 합니다. 화면 중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브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소개를 해주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비뼈 하나를 빼서
이불을 만들고 이불을 소개시키는 장면입니다. 아담은 자고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입니다만 얼굴에 볼에 분홍색으로 변한 거 보니 하나님 옆에 있는 이브가 마음에 들었던 표정입니다. 이브는 이제 막 눈을 뜰라는 표정입니다. 뒤에 숲에는 빨간 열매가 있는데 선악과입니다. 화면 아래에는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색이 위쪽이랑 좀 달리 검은색입니다. 무언가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상한 동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호수 위에 수도사 복장을 하고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물속에 배영을 하는 물고기도 있고 땅 위에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새가 음식을 받아 먹고 있고 유니콘이 수영하고 있고 고양이가 자라를 잡아먹는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에덴의 동산에서는 하느님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비교적 평화롭고 질서를 지키며 온갖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면 가운데는 이 그림의 제목이 된 쾌락의 정원입니다. 온갖 피조물들이, 특히 인간들이 쾌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을 쾌락의 정원이라 지었습니다. 물론 보스가 한 건 아니고요. 그림을 분석하는 연구원들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화면 위에 호수가 있습니다.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물속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밑에 호수는 네 개의 강에서 시작해서 하나로 만나는데 네 개의 강은 구약 성서의 사해 지중해 홍해 갈릴리 네 개의 바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앙 왼쪽에 달걀 안으로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고 딸기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 빨간색은 탐욕, 성욕을 의미합니다. 화면 중앙에 호수가 있고 여자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하는 듯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동물과 물고기를 타고 원을 그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쾌락과 탐욕을 상징합니다. 중앙 왼쪽을 보시면 물고기들이 인간들을 부러워하는 듯 멍때리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왼쪽 둥그런 유리 안에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눕니다. 유리에 금이가 있어서 깨질 듯합니다. 쾌락은 유리알 같아서 금방 깨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밑에 생쥐가 유리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생쥐는 순진한 사람을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래 가운데 여자들이 많은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비교적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왼쪽을 보면 왼쪽 끝에 부엉이를 쓰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빨간 앵두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성욕을 의미합니다. 이 쾌락의 정원은 사람들의 잘못된 탐욕을 그린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맨 오른쪽 하면 지옥인데 거꾸로 세상이라 합니다. 이승에서 내가 괴롭혔던 것들이 지옥에 가면 오히려 나에게 벌을 준다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화면 위에는 불구덩 지옥입니다. 지옥의 외형을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혹은 요한계시록의 인류의 멸망을 암시하기도 한답니다. 귀가 칼에 잘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경고하심에도 귀담아 듣지 않는 우리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화면 중앙에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스 자신의 자화상이라 합니다. 자기는 지옥에 그려넣었고 몸은 잘려서 악마들이 술집을 차려서 한잔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스는 술을 좋아하는 듯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생각한 듯합니다. 그 오른쪽 옆에는 판타지 영화에나 나올 만한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쪽에는 악기들이 많은데 악기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음악에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피리가 엉덩이에 꽂혀있는 모습이 재밌기도 합니다. 하프 밑에 엎드려 누운 사람은
엉덩이 악보가 써 있고 그 악보로 연주를 해봤는데 제법 괜찮은 음악이 나왔답니다. 오른쪽에 새가 있는데 사람을 먹고 있고 다시 항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새의 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사람이 밑에 구덩이로 떨어지는데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옆에는 한 사람이 토하고 있는데 평소 과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벌을 받는 듯합니다. 바로 옆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데 앞쪽 사람 엉덩이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 여자 얼굴이 비칩니다. 이것은 교만을 상징하고 교만은 신에 대한 모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사람을 잡으려는 듯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평소 토끼 사냥을 많이 한 사람은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아래 개가 있는데 개가 사람을 먹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수녀복을 입은 돼지가 사람의 머리에 입을 대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무릎 위에 소유가 보입니다. 무언가를 강요하는 듯 합니다. 지옥의 그림은 쾌락, 탐욕을 즐기는 인간들은 결국 이런 지옥으로 간다는 교훈적인 의미인 듯 합니다. 이 그림은 아직도 해석이 불분명해서 우리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스의 작품은 당대에 큰 인기를 얻지 못했으나 책임 들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독특하고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새로운 표현 방식은 많은 현대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보스 1부에서 쾌락의 정원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타 루에고!